이번 상대 사제입니다. 사족인데요. 정말 눈물 나는데요.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와, 근데 카드가. 아, 이거는 좋긴 하네요. 이거는 지금 또 사제를 상대로 하수인 위주의 덱. 나쁘지 않은데요. 사제를 상대로 하수인 위주. 다친 사람 있나요? 아, 안 나왔어요. 아, 다친 사람도 안 나왔고, 그렇다면은 네, 시작부터 어그로 한번 끌어봐야죠. 네, 수습생으로 어그로. 고통이 있다면 쓰고 싶죠? 안 썼습니다. 그럼 또 수습생. 완전 어그로죠? 네, 대놓고 수습생 내고 있거든요. 이제 공포를 느낄 때가 됐죠. 3코에서 나오는 거 어차피 용사제일 테니까. 자일이죠. 아, 광기와 염술사. 근데 쓸 주문이 없죠. 그거 이거거든요. 광기화염술사가 나오는 건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냥 잡아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주문이 없으니까 그냥 탈로스를 내고 네, 때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정 내면 되니까. 제가 그 뭐죠? 광기화염술사 보고 좀 놀랬어요. 이런 광역기를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네, 나루의 빛, 빛감 소환. 네, 아무 의미 없는 빛감. 4급 치유로 인해서 공격력 획득. 간신용 좀비까지. 꽤 충실한 옛날, 아주 옛날 사제인데요. 저 옛날 사제는 신폭 2 데미지로 끝장이죠. 파파까지. 아이고. 고맙네요. 체력이 꽉 차 있는데 체력 회복도 해주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우, 날씨가 덥긴 덥나봐요. 모기가 날아다녀. 어우, 저 못 봤는데? 뭐가 터졌나요? 신폭이죠? 네, 신폭 터진 거죠? 네, 신폭이겠죠? 어우, 모기가 날아다녀. 깜짝 놀랐네요. 신폭이죠, 신폭. 신폭이 터졌죠. 어허, 비밀결사다, 어둠사제. 이게 지금 어둠사제가 왜 짜증이 나냐면, 아주 그냥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교회 누나. 네, 교회 누나는 그래서 싫은 거죠. 네. 교회 누나는 그게 싫다. 왜 가져가 남의 것을? 네, 이런 느낌이죠. 교회 누나, 하지만 교회 누나에게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 세계의 정의를. 자, 신성한 용사 나왔는데요. 신성한 용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에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지금 7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좋아할 텐데. 아, 얘 키워야지, RPG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냥 뭐 양변. 네. 그 다음에 지능 써주고요. 지능 써주고 툭 쳐서 잡고 명치. 네, 박사본 나왔으니까 또 할만합니다. 게다가 지금 화용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짓을 하려고 하면 화용구를 잡아버리면 되죠. 다음에 8코기 때문에 물정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생각 훔치기가 나왔어. 도둑이야! 신비한 화살 쏘고 난리 났습니다. 와, 사람 아니죠? 신포까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면은 저런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건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다. 사적. 사적이에요. 지금 죽음 없어요. 죽음 없을 거예요. 죽음 없으리라고 봅니다. 비폭탄이 있네요. 와, 진짜. 얼음화살, 저거 얼음화살 때려야 되고요. 물정 내고 얼음화살 명치 때리고. 자, 이게 라그나로스도 좀 무서운 게 지금
언제 죽음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힐도 해주겠죠. 뽑기까지. 와, 여러 가지 한다. 자, 이걸로 12 데미지, 15 데미지. 그래. 그냥 명치를 치자. 그냥. 어차피 자기 힐 못 하잖아. 어차피 자기 힐 못 해. 어차피 스스로 힐 못해. 아키나이를 낸건 실수였어. 힐이 안되는걸? 정령들이 불안해하는. 난 불기둥 있어. 한번 써볼게요. 볼링 드론. 아, 하필 2짜리를 주냐. 야, 야, 2짜리를 주면 어떡하냐. 한 방이면 끝나는 게임인데. 아, 2짜리를 주네. 야, 이 친구 진짜, 이 친구. 어, 볼링 드론. 아, 자, 자, 지금 이게 데미지가 7에다가 13, 14. 네, 아무튼 자일이 안되기 때문에 도발 없으면 제가 이겨요. 도발이 있어도 제가 이기죠. 왜냐면 자일이 안되잖아요. 자일이 안돼. 지금 자일이 안되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도발 없으면은 지금 답이 없어요. 이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데미지를 다 합쳐도 이게 3데미지, 9데미지, 10데미지, 17데미지. 3이 모자라요. 데미지 3이 모자란데, 그 3을 저한테 다이렉트로 때릴 수 있는 신성한 불꽃 같은 게 있지 않는 한은 제가 이긴다는 거죠. 괜찮을까? 포기인가요? 아, 포기하네요. 이겼습니다. 네, 어, 좋은 승부였어요. 네, 사진, 사진 상대로 또 멋진 승리. 네, 잘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제이나. 네, 미러전이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 마음. 아, 한복은 좋은데. 아, 불기둥도 좋은데. 지금 당장은, 네. 아, 수습생. 수습생도 좋은데. 아, 하나가 모자라네요. 그 이름이 부족하네요. 만화지룡이 부족하네요. 여기에서 만화지룡님이 나오셔야 상대방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건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수습생. 습생이 딱 내주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얼음화살인가? 아니면 뭘 내는가? 뭘 낸다면 환복으로 반응해주고요. 어, 차원문! 오호, 좋은 거 떴으려나? 좋은 거 떴다! 좋은 거 떴어요. 왜냐면 지가 안 냈다는 거는, 네, 지가 안 냈다는 거는, 방금 그걸 쓰고 안 냈다는 거는 4코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차원문이 3코를 줄여주니까 1, 2, 3코가 나왔다면은 그 분명히 지금 바로 냈을 텐데 못 낸 걸 보니까 코스트가 있는 겁니다. 네, 4코 이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 또 차원문? 오호, 상대는 계속 차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되게 무섭거든요. 그 차원문이 돌진일 수도 있어서 그냥 환복할게요.
차원문에서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무서워 죽겠네. 왜 안 내죠? 어, 골목길을 냅니다 또. 뭐지? 어, 나도 차원문. 오케이, 오케이. 신인민 예약자 바로 내고. 영코잖아. 그 다음에 얼음아살 잡고 나오는 거 확인 때리고요. 명치 전승지기일 수도 있죠. 자, 5코에서 쓸만한 광역기 없습니다. 안녕 로봇. 어, 이해 안 돼요. 네. 상대의 플레이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일단 치고 잡고. 오른쪽. 아, 거의 끝났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무기력한데. 설마 하니 지금 저 한 대도 안 맞았고요. 얘 지금 시작할 때 나가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 너무 센 게 나왔구나. 얼굴 없는 배우자. 아, 그랬구나. 아이고, 끝났네. 잘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어요. 네, 쉽게 이겼네요. 네, 가뿐한 승리였네요. 아, 만났습니다, 성기사. 네, 성기사를 만났네요. 눈물이 납니다. 야, 진짜 성기사 정말 많네요. 네, 요즘이 하스스톤, 네, 우서스톤, 네, 우서스톤이기 때문에. 아, 네, 제가 볼 때는 미드 성기사나 비트 성기사의 가능성은 제로고요. 지금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00%, 네, 100%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네, 파마입니다. 무조건 파마예요. 자, 저게 뭘까?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 정말 어이가 없다. 지능이라도 써놓자, 얘 살아있을 때. 아, 심포 너무 아까워. 안돼, 때릴 수도 없고 맞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야, 너무 아깝네요. 자, 병로스 이제 요거 기다렸죠. 요거 기다린 거죠. 네, 그나마 병록수집 한 타임을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나마 병력 수집 하나를 없애줬죠. 4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짜증나는 친구 나오겠죠? 아, 또 비밀. 저거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저게 아마 구원? 아, 구원이 아니라 참회? 참회일 것 같은데. 눈물 납니다. 참회 맞아도 상관없는 만화지룡을 내고요. 그 다음 물정을 내면 만화지룡 어차피 버리는 카드. 오, 파마 나옵니다. 예, 파마가 바로 나왔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아, 이거는 이게 염구를 쓰면은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연구를 쓰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어쩌죠? 네. 어떻게 한다? 근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써봅시다. 안가품. 구원 있나요? 구원 없죠. 자, 그 다음 엎드려니까 어루마살로 잡읍시다. 네, 그리고 엎드려를 때려줄게요. 좋구요. 네, 파마를 하다보니까 파마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알지. 지금 저게 경쟁심입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경쟁심이 붙어있어가지고 저걸 하는거고요. 엎드려 지금 두번 나오지 않았나요? 네, 엎드려가 제가 볼 땐 두 번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불기둥 있으니까 사양치 않고. 아, 구원이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경쟁심을 죽이면 힘들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차원문 쓰는 게 답이에요. 카페아를 믿어야 돼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한테 그냥 경쟁심 주고 우리는 벌목기 돼요. 네, 이게 맞아요. 경쟁심 줘봤자 어차피 불기둥에 다 죽어요. 네, 이게 2-2 된다고 무서운 거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물정 또 있고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드 우리가 잡았죠. 신성화 2데미지 전체. 톱니망치. 어, 뭡니까? 아, 불꽃국에서 별거 아니네. 네. 어리석군요. 네. 물정 내고요. 여기서 환복을 하는 것은 제 사상에 안 맞기는 한데 일단 환복해놓죠. 네, 환복해놓고. 원래 이 환복이 그 이런 무기 잡는데 직효약인지라. 비밀 직인. 나오는 비밀. 남은 비밀 몇 개 없거든요. 기껏해야 뭐 엎드려, 안갚음 뭐 이런 거죠. 어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상대방 카드 거의 다 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승리하게 되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내보도록 합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참여 아니고요. 다 잡고요. 구원이 있었네요. 네, 구원 생각할. 이거 엎드려 갔죠? 아, 안갚음이었네. 그럼 여기서 명치를 쳐놓으면 어차피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뭐가 나오든 제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티리온 폴드링이라 그래도 양변이 있어요. 네, 게임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죠? 아, 하나 있네? 있다고 해봐야 엎드려입니다. 경쟁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일단 거울상 걸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양변 하고, 일단은 하나 잡고, 상태 보고, 일단 쳐봐요. 엎드려. 네, 엎드려죠. 그러면은 명치를 치기 전에 그냥 이거 잡고요. 이것도 잡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박사붐. 거울상.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라그. 자, 라그라면 라그 그냥 내고요.
이거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치 치고, 운 좋다면 명치거든요? 아니네요. 아무튼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네. 병력 소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광역기가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챈 모양인데. 아무튼 차원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길어져서 좀 별론데요? 촉법 풀린 정령? 어차피 이 라그를 잡을 수가 없다면은 승기는 저에게 계속 있는 편이죠. 그죠? 빛의 신념을 바치고 티리온 폴드링.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티리온 폴드링이 나왔으니까 승기가 상대에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쳐놓고요. 연포? 하필이면 적 끝으로. 자, 이게 생겨도, 파멸의 인도자가 생겨도 저걸로 저를 때려 죽일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명치에 한 방 맞을 날이 와요. 그걸 줄여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긴 한데, 명치에 한 방 맞으면 끝난다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있네요. 자, 꽁꽁 로버 완전 베스트고요. 천호 포톤 종료. 야, 운은 진짜 좋다. 명치에 한 방 안 들어가네. 와, 운은 정말 좋다. 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지? 자, 이제 점점 맞추기 어려워지죠. 4 데미지. 자, 체력 9 남았고요. 네, 끝났네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파마의 대결. 아, 장난 아니네요.